이동식 크레인은 운전 자격을 갖춘 사람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에서는 크레인의 인양, 하중에 알맞은 자격인지 여부를 확인합시다. 크레인 작업 중에 매달린 화물 아래는 출입 금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점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줄거리 작업은 원칙적으로 기능 강습 수료자가 작업합니다. 줄거리 작업 중에는 항상 자격증을 휴대합시다. 다음과 같은 와이어 로프는 사용 금지입니다.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해 주십시오. 고소 작업차를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바닥면의 단차를 확인하고 주행 시에는 작업바닥을 최하부까지 내립니다. 추락 제지용 기구를 사용합시다. 고소 작업차에서 작업할 때는 무리한 자세로 작업하지 않도록 합시다. 조작 레버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만지지 않게 주의합시다. 연삭 숫돌의 교체 시의 시운전 업무는 안전위생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합니다. 연삭 숫돌은 반드시 시운전을 하도록 합시다. 연마석에 표시된 최고 사용 주속도, 치수 등이 기계에 맞는지 확인합시다. 목장갑은 사용 금지입니다. 디스크 그라인더 사용 시에는 보호 안경을 착용합시다. 분진이 많은 작업에는 방진 마스크를 사용합시다. 소음이 많은 작업을 할 때는 귀마개 등 방음 보호구를 착용합시다. 목장갑이 아닌 가죽장갑 등 빨려 들어갈 우려가 없는 것을 착용합니다.